시초가의 이 종목입니다. 간밤에 미국 장의 물가 공포는 없었습니다. 상승 마감했고요. 우리 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항을 겪으면서 5일선이 양대 지수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연 오늘 금요일 장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을지 또 전문가들이 어떻게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 점수를 알아보실 수 있는 시간 오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의 지난 종목들 상승률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지난 5월 20일에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시초가 공략 이후에 현재까지 가운데서 고점 기준의 상승률 5.54%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5월 28일에 옵티시스 또 한 종목이 나왔죠. 35%의 높은 상승을 보이는 그런 종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뒤를 이어 6월 4일에 제주항공도 시초가 공략 이후에 10.02%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목표가를 도달하는 또 좋은 모습을 보였군요. 네, 2주 연속 연타를 쳐주셨습니다. 제주항공 최고가가 29,650원 나오면서 목표가 29,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요? 제주항공은 일단은 계속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항공주라든지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이 일상 정상에 대한 모멘텀이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기대감에서 이제 실적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계속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목표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뭐 매수하신 분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네. 단해서 이번 주도 단까지 3단 콤보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했는데 이 자신감을 보여주시네요. 3단 콤보? 그럼 네. 이번 주 종목도 네.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계속 그러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연타로 네, 가는 걸로.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어떤 변수를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시장 기류가 좀 바뀌는 분위기도 나타나요. 네. 기술주, 바이오주가 어제장에 네. 좋았잖아요. 오늘 어떤 변수를 주목할까요? 일단은 이 종목에 속한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에 속한 섹터가 유틸리티라 볼 수도 있고 원자력에도 볼 수도 있고 수소차라도 볼 수 있고 전기차라도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어찌 보면은 이게 멀티라서 좋은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아 제가 네. 그동안 방송에서 이번 주에 이 말 못했어요. 소형 원전에서 네.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거 아세요? 네. 그 말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요. 원자력이랑 수소랑 붙어 네. 있어요. 네. 예. 이게 수소 생산 방식이 다양한 네,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계질 방식이라든지 네. 부생수소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하나가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마 이게 기억이 안 나죠? 제가 가끔씩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예. 계질 방식하고 부생수소 방식은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네. 탄소 중립 정책에 조금 그쵸. 벗어나요. 그런데 예. 마지막 말씀이 기억 안 나는 방식이 이게 그 신재생에너지 쪽하고 원자력과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산화탄소 발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전으로 네. 만든 수소는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네.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오늘 주목할 섹터는 네. 원전 관련주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원전이 지금 갑자기 좀 식어버렸는데 그래서 원전에 대한 얘기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게 오히려 저는 네. 리스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이제 원자력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맞아요. 보게 되면 원자력은 계속 봐야 된다 생각하고 예.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지 언제 않는다고 언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매수가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CLSA의 리포트를 한번 참고해 보게 되면 최근에 한국 원전 산업에 대해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계기가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그 관점이 바뀌는 계기가 됐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합니다. 그동안 어쨌든 탈원전이라든지 그 해외 수출 쪽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원전을 바라본 시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번 정부도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한국과 미국이 해외 쪽에서 공동 수주를 해나가게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원전에 대한 투자 심리를 바뀌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원자력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여기 되었던 네. 개발도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SMR 개발에 대해서 한수원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쨌든 이 SMR에 대한 어떤 R&D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CLSA뿐만 아니라 해외 IB 쪽에서 계속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지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 과열된 이 분위기만 좀 식고 난 이후에 예.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분명히 매수 타임이 다시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단계로 보지 마세요. 장기로 봐야 될 섹터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사우디라든지 체코 같은 경우 단독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두산 중공업에 제한된 것들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두산 중공업을 포함한 BHI 뭐 한정기술 여러 가지 종목들의 네. 어떤 투자 심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전기차 쪽에 밸류체인 쪽에서 폐배터리 쪽도 굉장히 요즘 주목이 되고 있고 네네.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소형 원전을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 원으로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과하며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진 측면 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탈원전 정책을 쓰다가 이게 기류가 바뀌니까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지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 장기적으로 지켜볼 만한 섹터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한미 협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원전 밸류체인 가운데 종목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토픽은 오늘 준비한 종목은 광명전기인데 그거보다 두산중공업이거든요. 두산중공업이고요. 그 원자로를 만드는 그 단조 설비에 대해서 이게 경쟁력이 두산중공업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 공동 수주를 받았을 때 유일하게 수혜가 되는 종목이 두산중공업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단독 수주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원전을 만드는 관련주 상당히 좀 많아요. 근데 원전에서 만든 전기를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특화된 회사가 광명전기입니다. 저도 여태껏 남북 경협주로만 알았었거든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수혜가 될 만한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고 일단 원전도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그 광명전기가 부각이 되는 이유는 과거에 그 한국 한수원의 어떤 부품을 납품했던 이력 때문에 원자력 관련주를 묶이게 되면서 최근 사거래를 보게 되면은 변동성 상승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의 84%가 수배 전반인데 수배 전반이 뭐냐면 발전소로부터 수전받은 전기를 분배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화력이든 수력이든 원자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은 이 전기를 어쨌든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공급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한국전력이란지 한수원이란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는 전력수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명전기와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기 공급 시스템을 같이 구축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좀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전력 수요 증가라든지 그리고 전력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특화가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원자력뿐만 아니라 이 발전소 같은 특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원자력뿐만 아니라 다른 발전이더라도 그 어떤 새로운 발전소가 생긴다는 소식이 광명전기에는 중요한 소식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책적으로 좀 밀고 있는 게 지열하고 수열에너지거든요. 그 부분도 또 전기 공급에 대한 연결성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수혜가 있는데 그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은 거기서 충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공급받듯이. 그래서 요즘 이렇게 전선주가 좋습니까? 전선주가 강한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전력 수요가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력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신규 전선을 깔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전선 관리주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수혜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광명전기는 이제 원전 관련주 가운데서 이제 발전소든 또 전기차를 봤을 때는 충전소든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겨났을 때 예, 광명전기의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그 업황적인 그 전략적 파트너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가격 한번 살펴볼게요. 시초가에 공략을 한다면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잡을까요? 목표가는 일단은 3,700원 부근 좀 잡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350원 정도 잡았는데 그 일단 옵티시스 같은 경우도 반전 포인트에서 일단 잡아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광명전기 같은 경우도 은봉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3일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5일선과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반등 시도가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에 일단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광명전기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아니면 월요일 쪽을 한번 보시면서 요거는 일단 단기적으로 제주항공은 좀 길게 본다고 말씀했지만은 광명전기는 일단은 짧으면은 이제 월요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 결론을 내는 종목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전소와 또 전기차의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 전기 분배 시스템을 하는 기업 광명전기였습니다. 목표가는 3,700원, 손절가는 3,050원 제시했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